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우리 모두는 조재현 대법관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대륙 아주 법무법인 하면 떠오르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특검으로 무자비하게 활동했던 그런 박영수 씨입니다. 그런 대륙 아주의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물론 그는 최근에 수산업자와 관련된 로비 사건으로 불명예 퇴진하고 말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원고든 피고든 법률 조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선거를 저지른 선거관리위원회를 대변하는 일은 규모가 있는 법률법인이 떠맡는 일은 평범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법조계에서 그다지 익숙치 않은 사람으로서 민경욱 전 의원의 선거 무효소송이 진행되면서 대륙 아주 법무법인이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있다는 소식을 지난해에 접하게 됐습니다. 그때 얼른 떠오른 생각은 조작을 했어. 범행을 숨겨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대체 변호사들은 어떤 일을 조언하는 것일까 이런 궁금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법률적으로 조작지를 꽁꽁 숨기는 일을 조언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그런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조작지를 조언하는지 변호사의 업무가 어떤 것인지를 참 정확하게 알기 힘듭니다. 다만 변호 업무라는 것이 직업이기는 하지만 그다지 떳떳지 못한 일을 맡긴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변론 준비 기일이나 변론길에서 모두 피고측인 선거관리위원회는 가급적이면 대응을 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것은 약점이 많기 때문에 말을 하기만 하면 그냥 범행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대륙 아주 출신의 변호사들도 비슷한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유튜브 채널인 VON의 김미영 원장의 글을 통해서 대법원 검정조서의 작성의 주인공이자 8월 23일 양상을 재검표와 8월 30일 영등포을 재검표를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재현 대법관이 2017년 대법관으로 옮기기 이전까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그러니까 2017년 7월 19일 퇴임식까지 대륙 아주에서 대표 변호사로 활동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수많은 변호사를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륙 아주 변호사인 진보 성향의 이선택 변호사가 2020년도 3월 31일에 대통령목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이선택 변호사는 대통령 몫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됐고 특히 대륙 아주는 2015년부터 선거팀을 신설해서 관련 소송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현재 민경욱 전 의원의 선거 무효소송에 대하여 대륙 아주 소속의 윤상화 변호사가 이 사건을 맡아서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선거 무효소송을 판단하는 사람들도 대륙 아주 출신이고 선관위원도 대륙 아주 출신이고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옹호하는 대변하는 그런 피고 측에 대변하는 그런 변호인단도 결국은 대륙 아주가 맡고 있는 겁니다. 피고 측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 측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주장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4.15 불법 부정선거의 실체를 밝히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불편한 존재임은 분명합니다. 지난해 10월 23일 민경욱 관련 선거 무효소송의 첫 변론 준비기일에서 선관위 측 변호사는 이런 주장을 펼쳐서 떠치는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재판의 결정적인 증거인 서브 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서브를 재판의 증거문으로 제출하게 되면 영업 비밀과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행정적으로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서브를 공개할 수 없다. 이따위의 헛소리를 변호사가 떠들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민망한지 참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사유였습니다. 이런 종류의 변호를 계속 해왔던 겁니다. 대륙 아주에서 대법관으로 옮기기 전까지 대표 변호사로 활동했던 조재현 대법관. 2020년도 3월 달에 대륙 아주 출신의 변호사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임명된 사람. 그리고 2020년 4.15 불법 부정선거에 관련해서 선거 무효소송권을 맡아서 추진한 대륙 아주 법무법인. 누가 보더라도 그들 사이에 끈끈한 긴밀한 협력관계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김미영 원장은 누구도 지적하지 않는 그런 예리한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왜 대륙 아주 변호사가 선거관리위원이 돼야 됩니까? 대륙 아주 출신인 조재현 대법관과 이익 충돌이 아닌가요? Conflict of interest. 그러니까 대법관이 오기 전까지 근무했던 그 기간이 선거관리위원회 피고 측에 그런 변호를 담당하는 것 자체도 많은 사람들의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은 누구든지 간에 이해상충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이해상충이라는 것은
개인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 또는 공공이나 타인의 이익과 서로 충돌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즉 이익과 의무가 충돌되는 상황을 이해상충입니다. 얼마 전까지 자기가 근무했던 직장에서 피고측을 대변한다. 봐주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까지 자기가 근무했던 그런 법무법인 내 사람이 중앙선거관리관의 그런 선관위원으로 임명돼서 활동하는데 봐주지 않겠습니까? 법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조재현 대법관이 똑바로 그냥 생각을 가진 사람 같으면 이따위 일을 해서 안 되는 것이죠. 모든 곳이 대류가 아주가 포진되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이익 충돌의 문제나 이해상충의 문제를 의심할 수 있는 것이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것이죠. 현직 대법관이 선거 무효 소송을 담당하고 있고 근데 그가 오랫동안 일했던 대류가 아주 출신이 갑자기 2020년 대통령 지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을 임명되고 또한 그가 오랫동안 일해왔던 법무법인이 피고 측의 선거관리위원회 대변한 일을 맡고 있다 이야기죠. 누구든지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조재현 대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진행시키는데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마치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상태에서 어떻게 대법관들에게서 피고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되는 경우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원칙이 엄청나게 많이 무너진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나라 꼴이란 것이 자기들이 다 헤쳐먹는다는 모습을 보이는데 어디서부터 고쳐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대법관 정도가 되면 스스로 자신의 전 직장에서 맡은 소송에 자기가 주심하겠다고 나설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보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자기가 오랫동안 근무해왔던 그 회사가 피고 측을 대변하는 그런 변호를 맡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상태에서 조재현 대법관이 그렇게 주심을 맡을 수 있냐 이야기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8월 30일 날 영등포 올거 같은 경우는 아예 천대협을 제쳐버리고 조재현의 주심을 또 맡은 것이죠. 가감하게 원고 측 변호사들이 재검표를 거부해야 됩니다. 만일 조재현 대법관이 다음에 8월 30일 날 영등포 올에 대해서는 촬영 불허를 그렇게 명령하게 되면은 원고 측 변호사들이 배수진을 쳐야 되는 것이죠. 정말 이 나라가 어디까지 막장으로 갈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대법관에게 세금으로 먹여주고 입혀주는 그런 백성들이 정말 불쌍합니다.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공정한 재판이 어디 있냐 이야기죠. 개표장에서도 모든 사람이 촬영을 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그 개표 과정이 문제가 돼서 크게 지금 사람들이 근심을 낳는 재검표 과정에서는 어떻게 촬영을 불허하느냐 사진도 어떻게 찍지 못하게 하냐 그딴 일이 어디 있냐 이야기죠. 한마디로 그런 대법관들에게 어떻게 세금을 가지고 밥 먹여주고 그냥 입혀주고 해야 되느냐 백성들이 좀 각성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싸가지 없는 놈들이 그냥 다 그냥 지 맛대로 그냥 하는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존경하는 대법관님 나오겠습니까? 저 눈에는 그냥 뭐뭐처럼 보이는데 정말 나라가 이렇게 참 이렇게 갈 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